바닥이 이제 뒤로 가서 이 손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아까 한 것처럼 여기다 걸어요.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 오른 다리를 왼쪽 방향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체중 뒤로 이렇게 상대방 다리를 이거 잡고 여기에 타서 이거 끌어들여 몸으로 끌어내려 여기 타서 이렇게 타서 몸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반쪽 뻗어봐요. 끌어내리면 상대방 이 다리가 여기 밑에 있죠. 그리고 아예 땅으로 이렇게 안 줄 거야 이렇게 주면은 방금 같은 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죠. 방금 했던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끌어내리지만 이분이 이거를 세워서 유지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세워서 유지하고 이 다리도 몸에 붙여놓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손 들고 여기서 뒤로 가면 가랭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찔러 거예요. 이렇게 가랭이 사이에 이 하늘다리 오른발이 여기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찔러 거예요. 이렇게 찌르고 머리 받고 나서 머리 받고 왼쪽 다리로 이 다리를 쓸어 올려요. 이 위로 이 정강이로 여기 눌러요. 이 안쪽 정강이로 여기 눌러요. 누르고 나서 돌려서 여기 걸어요. 여기 걸어. 걸고 이거 지퍼처럼 내려서 여기 눌러요. 네. 누르면 여기 오면 이제 이쪽이 횡해요. 이쪽이 옆구리 가드 패스 준비가 딱 돼 있어. 상대방 여기 오면 둘 중에 하나야. 손 놓고 아니 막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막으려고 이쪽으로 오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터틀러 갈 거야. 이렇게. 터틀러 그러면 이제 훅 넣는 대로 훅 넣어서 백 가는 대로 막으면 위로 손이 안으로 들어와서 타고 들어가면 돼요. 옆으로 가득 있다 지금. 여기서 하나 그리고 손바닥을 눌렀다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벌어지고 오른발을 뒤로 갔다가 이렇게 찔러서 무릎이 최대한 앞으로 가서 땅에 떨어지게 하고 난 다음 멱살을 잡아요. 그럼 머리는 어깨에다 박아요. 멱살 잡은 걸 당겨서 이렇게 당겨 상대가 매달려 있고 왼발을 눌러 이렇게 이거 허벅지로 이렇게 눌러 그다음 굴려서 뒤로 가 이렇게 당겨서 허벅지 눌러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 옆구리 갈 준비. 손이 올라타요. 손. 이렇게 올라타면 상대가 빠져요. 손. 나 여기 오면 손 빼고 상대를 막을 거야. 이게 자기 손 막았으니까. 이거 옆구리 타고 들어가면 그래서 짜릅니다.